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건강한 부착치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착치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외과적 수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프리진지발 그라프트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는 봉합사를 이용해서 구개척에서 채취된 진지발 그라프트를 고정하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가들이 즐겨 사용하기에 다소 주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봉합사를 이용하여 진지발 그라프트를 고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명 슈츠리스 FGG로 알려진 방법인데요. 조직 접착제인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하여 진지발 그랍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식은 봉합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술 시간이 매우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쌍악전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전원된 환자인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쌍악전치부에서 심한 골견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전천 판막을 거상시킨 후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골결손이 매우 심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동시에 두 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즉시 보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골 이식 부위는 S1이라고 불리는 스티키 보바인 본을 이식해 주고 차단막을 덮어 주었습니다.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물 제공 2개월 후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보철물 주위에 전혀 각하치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윗 입술을 당길 때마다 임시 보철물 주위에 점막에서 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층 판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15C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임시 보철물의 서비칼 마진에서 1mm 떨어진 곳에 수평 절개선을 만듭니다. 절개선의 깊이는 무코좌층에 국한되며 무코좌 하방의 커넥티브 티슈와 페리오스툼은 절개를 하지 않고 레시피언트 베드에 남겨둡니다. 절개선의 길이는 움직이는 점막의 폭보다 약간 길게 연장합니다. 수평 절개선의 양쪽 끝에 수직 절개선을 베스티뷸의 베이스까지 연장하여 형성합니다. 순척 골면과 평행하게 블레이드를 경사시킨 상태에서 스플릿 시크니스 플랩의 형성을 베스티뷸의 베이스까지 연장합니다. 이때 상순을 리트랙트를 이용하여 당기면서 점막 절개를 하게 되면 점막 절개가 매우 용이하게 진행됩니다. 판막을 측은단 부위로 당기면서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판막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 조직을 날카롭게 절단합니다. 얇은 층의 커넥티브 티슈와 페리오스툼을 레시피언트 베드에 남겨둡니다. 판막을 당겼을 때 레시피언트 베드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부위의 근육 조직을 완전히 절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플랩, 즉 에이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의 형성이 완성이 되었을 때 레시피언트 베드에서는 어떠한 연조직의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레시피언트의 베드에서 연조직의 움직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시행하면 각하 치어는 만들어지지만 부착 치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랄 하이진 케어에 불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에피칼리 리포지션 더 플랩은 레시피언트 베드의 골막에 봉합사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형성된 에피칼리 리포지션 더 플랩의 폭경에 따라서 보통 한 개에서 많게는 세 개 정도의 수출을 이용하여 레시피언트 베드의 베이스에 고정을 합니다. 너무 많은 수출을 이용하여 이 플랩을 레시피언트 베드에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플랩의 미들라인과 레시피언트 베드의 미들라인을 맞추어 봉합을 합니다. 형성된 플랩의 고정이 완성되면 이 플랩을 당겨서 레시피언트 베드에서 어떠한 연조직의 움직임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성된 레시피언트 베드의 폭경을 룰러로 확인한 후 생리 식염수에 적신 거저로 가볍게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새로운 15C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채취할 그라프트의 아웃라인을 형성합니다. 이 아웃라인의 절개 깊이는 0.5mm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레시피언트 베드의 폭경을 커버하기 위하여 3개의 그라프트를 채취하였습니다. 수술 후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C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구개척 조직을 가능한 얇게 채취합니다. 두께는 0.5mm 이하로 채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블레이드로 그라프트의 앞쪽을 디태치해서 올린 후 티슈 포셉으로 그라프트를 당기면서 날카로운 절개를 이용하여 그라프트를 팔레이트해서 절제해냅니다. 이 구개척 조직은 가능한 한 조각으로 채취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간혹 채취하는 과정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채취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더라도 공여부에 티슈 사이안으로 아클레이트로 고정을 하게 되면 임상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여부에서 조직을 채취한 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개척 공여부의 지혈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도포하는 것입니다.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공여부에 도포한 후 덴탈 3웨이 시린지의 에어로 가볍게 드라이하면 지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구개척에서 채취된 세 조각의 그라프트를 레시피언트 베드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식된 그라프트는 봉합사로 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술 과정이 복잡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 그라프트를 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이식된 조직의 코로날 쪽과 양 측면에만 도포를 해야 하고 베이스 쪽에는 절대 도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그라프트의 베이스 쪽에 조직 접착제가 도포되면 에피칼리 리포지션 더 플랩과 이 그라프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소량의 조직 접착제로 진지발 그랩을 고정시킨 후 3웨이 시린지의 에어로 가볍게 조직 접착제를 건조시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수여부에서의 출혈을 막고 외부 자극에 의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주팩을 올려줍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흡수성 치주팩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치주팩은 구강 내에서 2, 3일 정도 유지되면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사라집니다. 물론 코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입술 점막이나 치계 점막을 이용해서 이 치주팩을 가볍게 압박하여 눌러줍니다. 작은 크기의 치주팩을 수여부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치주팩을 옆으로 펼치게 되면 FGG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팩은 구강 외에서 수여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미리 만들어서 수여부에 올려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슈츠리스 FG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